오늘도 여전히 그랜저는 호구분 아니구나. 뒤에 계시구나. 호구분이 아니고 고객님 오셨는데 저한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? 욕하는 거예요, 이거 지금? 네, 얼굴 안 보이니까 얘기해 주시죠. 왜 오는 이유? 사장님이 일단은 믿을만 하고 만만하고 실력이 있고 네, 솔직히 신뢰가 가고 신뢰는 저기 저기 앞집 신뢰 신뢰 저 집 이름이 신뢰잖아. 저기는 노후 신뢰. 아 그래요? 저기는 절대 안 가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깨진 부분은 내가 또 본드로 또 땜빵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예 프라이머 스프레이 프라이머로 경화 촉진제 뿌려갖고 이걸 더 단단히 굳혀드렸어요. 이게 원래 시간 지나면 막 깨져 이렇게 막. 아 그랜저 단점이야 이게. 아 진짜는 아 그랜저는 역시 저게 제일 좋아. 구랜저 알죠? 예쁜데서 각 그랜저. 그래서 일명 구랜저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A필러 뜯어서 또 작업해드렸어요. 깔끔하게 기가 막히죠?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또 이렇게 테이프 하나 딱 감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사용법을 알아야 되지 않나? 아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맞춤할 테니까 그냥 쓰시다가 사고 나면요 경찰 부르시고 보험사 부르세요. 아시겠죠? 네, 뭐 술 먹지 마시고 안 건드려도 돼 그냥? 그렇죠. 여자나 이런 거 건드리면 큰일 나. 여자나 이런 거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. 왜 건드려요? 네? 이게 24시간 녹화되는 건가? 네. 시동 꺼지면 녹화되죠. 침 튀는데요? 시동 꺼져도? 네. 됐죠?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덜 꺼졌네. 앞에서 이제 이게 칩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지? 이게 메모리 카드? 왼쪽에 있나? 네 왼쪽에 있습니다.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3단 스위치가 있고 뭐 달릴 때만 쓰겠다면 중립만 맞춰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. 뒤에 다 나오죠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빠꿀 때 쓰려면 이제 뒤에만 나오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또 뒤에만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. 어떻게? 이렇게 녹화는 되고 녹화는 되고 있고 뒤에만 나오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. 뒤에만 나오게? 예. 녹화는 앞뒤로 되는데 네. 뒤에 화면만 볼 수 있다. 앞에 화면 뒤에 화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뭐 눌러야 돼? 뭘 이거 눌러봐요. 차 뭐야? 눌러봐요. 이거? 식사 안 하셨어요? 꽉꽉 꾹꾹 눌러요. 꾹꾹 위에서 아래로 꾹꾹 눌러서 이거 예. 이거는 앞인가? 예. 됐죠?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 이 상태로 예. 이거 뜯으라면 되나 이거? 아 뜯지 마세요. 그거 뜯지 마세요. 뜯으니까 계속 장기세가 나더라고. 뜯지 마세요. 뜯지 마세요. 예. 뜯자마자 구역구 뜯고 왔더라고. 씨발 그러면 장기세가 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러길래. 아저씨 주름새나 피세요 이러고 싶더라 싶었다니까 진짜 하지 말란 말고 말 안 들어먹어 사람들이 말 안 이 상태로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예, 그쵸 예 녹화되는 거고 그쵸 예 건드릴 필요 없는 거고 네 다음에 사장님 그 인생 망가졌으니까 다음에 국민의힘 좀 뽑아주세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할 거지만 뭐 무조건 그치, 나도 그렇게 할 건데 아니 이거 잭은 어디다 꽂은 거야 이게? 아 이거 휴지에도 땄습니다. 휴지에서 땄어요 휴지에서. 그러면 여기 안 꽂는 거야 여기? 네 신기하네. 아니 그래도 안 꽂죠 안 꽂고 하지. 그럼 이게 사람이나 꼭 안 꽂고 하지. 이거 휴지에서 따서 직접 선을. 그러니까 뭘로 그냥 전원을 휴지에서 뽑아온 거예요. 거기에서. 네, 휴지에서 직접 따왔어요. 그러면 이게 시동 꺼지면은 녹화가 돼요. 네? 녹화가 돼요. 꺼져도. 네. 이게 손 안 꽂는 게 신기하네. 네. 보통. 그렇죠. 사람은 요즘에 새 차 사면 다 그냥. 장착돼 있을 거 아니야? 그렇죠. 예, 나 이제 굶어 죽지. 좀 잠깐만 좀 잡아주실래요? 어디 이걸? 나 좀 찍어주세요. 이걸? 아 이거 얼굴 그 이렇게 얼굴 보자. 이렇게 와. 이렇게 보여줘야죠. 이렇게? 예. 그렇게 하면 본인 얼굴 찍으면 안 되지. 본인 유튜버도 아니고. 그렇죠? 왜 이러세요 오늘? 밥은 내가 굶었는데 선생님이 정신이 없으셔. 야. 뭐 구멍을 꽂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. 경공세도 아니고.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거 노래방 가자고요. 좋은 데 알고 있으니까 가자고요. 사모님 안 오셨네. 안 사모님 친정 가서 안 돌아와. 어, 싫대. 시부모가 싫대. 어쩔 수 없잖아. 뭐 때릴 수 없고. 때려서 말 들을 것 같으면 말려도 될 일인데 때려서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말 하면 안 되지. 그냥 이뻐해 줘야지 뭐. 언제가 오겠지 뭐. 애들 크면 이제 오겠지. 애들이 알아서 오겠지. 여기 가니까 시야가 방해되진 않겠지? 그치요. 아, 여기서 앉으면 돼요. 달리니까 좀 어색하네. 그렇죠. 내가 여기서 이것도 달았지, 이것도 달았지.
등도 바꿨지. 달려 있지. 어? 오디오도 바꿨지.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여기도 사장한테만 다 뭐, 다 여기도 거야. 뭐 달려 있지. 달려 있잖아. 무거운 거. 시계추. 딴 데는 가질 않았던데. 네. 잘했어요, 작업. 네? 잘 쓰시고요. 아, 작업이야 뭐. 야, 잘했네 이거. 말할 필요가 없지. 뭐. 야, 국 사 먹겠는데. 이거를 다 끼니까 10만 원 달라니까 끝나고 5만 원만 주는 거 있죠. 그 생년 같이 나중에 그 다음 날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. 진짜? 아들이 나보고 막 야, 이 양반아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. 그러면 그 당신 아버지한테 어 이거 깎았다고 당신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이 누가 양아치 건 누가 있는데 이 양반아 어서 이 양반이래 야 너 몇 살 먹었냐 20살이지 나는 40살이야 네 아버지 60살이고 알았냐 야, 어린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라고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하면 현빛대 자는 거니까 속으로 그렇게 존나게 많이 했어요 지도 알더라고 자기 아버지 그런 삶을 지도 알더라니까 대박이지 않아요 노답이라는 거를 네. 다 끝난 거 이제? 예, 잘 쓰시고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시고.